자, 이번에는 보울대식의 표현 형태 중에 곱의 합 또는 합의 곱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용어 중에 최소항, 최대항 이런 개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논리로의 논리를 크게 and, or 형태의 논리 회로가 있고, 또는 or, and 형태의 논리 회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곱의 합이라는 그런 개념과 최소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먼저 곱의 합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sum of product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곱들의 합이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앞에서 and항 엔드항으로 묶여 있는 수식의 부울대식의 형태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에서 보면 곱셈의 형태로 표현된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엔드항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곱셈항이다, 네, 곱의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주의하셔야 될게 곱의 합과 곱의 항은 다릅니다. 예, 곱의 항이니까 엔드로 되어 있는 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셈 합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엔드 오어 회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곱의 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 입력 쪽에 A not B, C가 있고요. 그다음에 B not D, 그다음에 A not C가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의 AND 게이트로 묶여서 각각 하나의 항으로, 즉 곱의 항으로서 표현이 될수 있는 거고, 이 곱의 항들을 OR로 묶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거는 AND OR 회로이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곱의 합 이런 회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sum of product 해서 SOP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때 곱의 항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표준 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앞에 표준이 붙은 거죠. 표준 곱의 항. 즉뭐 A B, A나 C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입력들이 AND로 묶여 있는 건다 곱의 항입니다. 자, 그럼 앞에 표준이 붙은 것은 뭐냐면 모든 변수, 모든 입력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곱의 항, 이걸 갖다가 표준 곱의 항이라고 그러고, 이걸 다른 말로 최소항, 원어로는 민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입력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곱의 항을 표준 곱의 항이라 하고, 그걸 최소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 ABCD일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어떤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에 입력이 4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4개로 돼 있는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항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항에 사용된 그 변수 모두로 표현되는 곱의 항, 이걸 갖다가 최소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A, B, C나 D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A, B, C, D가 모두 다 포함된 항, 이걸 갖다가 표준 곱의 항, 최소항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SOP, 곱의 합으로 되어 있는 회로 같은 경우는 최소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살펴보면 입력 변수가 ABCD 4개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회로 같은 경우는 모두 보니까 ABCD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표준 곱의 항으로 되어 있는, 즉 최소항으로 되어 있는
SOP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회로 같은 경우는 최상으로 되어 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고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수님, 비도 고배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비도 이렇게 비 and 일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걸 고배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뒤에서 보이겠지만 이것도 합의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비 and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비 or 영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합의항, 고배항이라고 이렇게 한 단일로 되어 있는 변수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모두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우리가 이제 SOP 형태의 그 논리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앞에서 고배항을 살펴봤습니다. SOP를 살펴봤는데 그 SOP를 구성하는데 이제 관련된 용어 중에 최소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최소항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밑에 예제를 보면 입력이 두 개인 경우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소항이라고 하는 거는 출력이 입력이 두 개의 입력이 있을 때그 입력을 이용을 해서 출력이 1이 되게 하는 출력이 1이 되게 에끔 하기 위해서 각각 입력과 비를 입력 A, B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력을 1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때 최소항이니까 AND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죠. 즉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출력이 1이 되게끔 하려면 논리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이용을 해서 최소항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지금 이거 같은 예제인 경우는 출력이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만 출력이 1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출력 F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A와 B가 어떻게 돼야 돼요? 1이 되려면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소항은 AND로 묶여야 된다는 거죠. 고배 형태니까 고배항이니까 AND로 묶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0과 1이 엔드로 묶였을 때이 결과가 1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0 부분을 1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현재 A하고 B가 0이고 1인 경우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출력이 1이 되게끔 하려면 그때 입력을 낫을 취해주고 첫 번째 A에 대한 낫을 취해주고 두 번째 거는 그대로 해서 엔드를 취해주면 출력이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최소항을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최소항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AND로 항들을 입력 항들을 묶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AND로 묶여야 되기 때문에 AND로 묶였을 때 출력이 1이 돼야 돼요. 예. AND로 묶였을 때 출력이 1이 되려면 각각의 항들이 모두 다 1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1이 되게끔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예도 한번 보면 A가 1이고 B가 0이에요. 근데 얘를 출력이 1이 되게끔 하려면 B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낫을 취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만 출력이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A나 첫 번째 건 A나 B 두 번째 거 AB나 세 번째 거 AB 각각이 5호로 묶어주면 SOP 형태로 또 출력을 표현해 줄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변수가 두 개일 때 그러면 최소항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앞에서 살펴본 거에 연동입니다. 따라서 A와 B가 0, 0으로 들어올 때 출력이 1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최소항을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보는 거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출력 1이 되게끔 하려면 A도 0을
낫을 취해주고 B도 낫을 취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 not B, A not B not 이렇게 하면 입력이 A 0이고 A, B가 00으로 올 때 그 00으로 들어오는 거를 최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기호가 있어요. 기호가 small m 0입니다. small m 0. 그래서 여기 왜냐면 이게 이진값으로 00은 이진값으로 0이기 때문에 M0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여기는 01이니까 A not B 이렇게 해서 해야만 출력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항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01이라고 하는 이진값을 10진수로 바뀌면 1이기 때문에 M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경우는 A, B not 이제 이해되시죠? 1, 0이니까 2가 되는 거고 1, 1인 경우는 A, B로 최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쓰기가 불편하니까 기호로 M3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살펴본 그런 논리식이 있는데 이걸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F가 출력이 1이 되는 경우를 쭉 뽑아보면 M1, M2, M3인 경우예요. 따라서 이렇게 각각 요 논리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간단하게 M1, M2, M3를 5호로 묶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수학에서 이 플러스 기호는 이 서메이션 기호 시그마를 갖다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도입을 해서 표현법인 거죠. 표현법 네,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두 번째처럼 쓸 수도 있고 세 번째처럼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이라도 아직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 각각이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이해하시라 이거죠. 여기 A not B니까 얘는 원래 0, 1이었기 때문에 0, 1이 이진수 값은 1이니까 M1 그 다음에 여긴 1, 0이니까 이진 값으로 2니까 M2 A, B가 그대로 쓴 경우는 1, 1을 의미하는 거니까 M 이진 값으로 1, 1은 3이니까 M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최소항인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을 5호로 묶었는데 이 5호의 플러스 기호가 수학적에서 시그마의 개념을 시그마의 기호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를 앞으로 빼서 민텀이라고 하는 거지 최소항이라는 걸로 해서 스몰 m을 사용하고 가로 열고 해서 1, 2, 3을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변수가 3개인 경우에 최소항의 표현 이상입니다. 근데 앞에 거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A가 ABC가 000인 경우는 A나 B나 C를 AND로 묶은 이렇게 우리가 최소항을 표현할 수 있겠죠.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소항은 고배항입니다. 고배항 고비라고 하는 것은 AND를 의미하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데 이 고배항은 AND로 묶였을 때 그 출력 결과가 1이 되게끔 하는 항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 기호로 M0 쭉까지 쭉 M0로부터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변수가 3개니까 우리가 10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8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죠. 000부터 001 쭉 해서 2, 3, 4, 5, 6, 7 이렇게 돼서 M7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좀 다소 복잡해졌는데 이제 진리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최소항으로 어떤 논리식을 어떤 회로를 표현한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수식이 많이 나와서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기본 가정이 그래요. 어떤 회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회로는 입력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각각 ABC라고 가정한 거고 그때 그 회로는 이 표처럼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동작을 한다 라고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자 봤더니 이때 이렇게 네 다섯 가지인 경우에 입력 1이 되더라 이거죠. 즉 첫 번째 입력이 ABC가 000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001로 들어오거나 또는 011로 들어오거나 또는 101로 들어오거나 또는 111로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 출력 F가 1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자 제가 기본 가정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일이 되는 경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개념을 그대로 표현한 식이 첫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력 F는 입력 변수 ABC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어느 때 일이 되냐? 000인 경우도 즉 000일 때 일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000인 거를 최소항으로 표현하게 되면 A낫, B낫, C낫이 되죠. 이걸 AND로 묶으면 1이 되죠. 이해되죠? 그게 M0니까 이렇게 시그마 M 0 1 3 5 7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출력 F가 1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각각의 최소항을 지금 표현한 게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뭐냐? 자, 두 번째 식은 지금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0이 아닌 경우 1이 아닌 경우 1이 아닌 경우를 보면 지금 세 개가 나오죠. 이 세 개를 출력 F를 낫을 취하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1이 되죠. 1이 되고 얘네는 00이 되고 얘네는 1이 되고 얘네는 0이 됩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F낫이 이제 1이 된 거예요. F낫을 취했을 때 1이 되는 게 항이 3개가 존재합니다. 그 3개가 존재한 항은 M2, M4, M6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출력이 원래 0인데 걔를 부정을 취해주게 되면 1로 바뀌잖아요. 예, 1로 바뀐 거를 바뀌었다고 가정하고 즉 걔네들 이제 1이 된 거니까 일로 걔네들을 일이 되게끔 우리가 최상을 이용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좀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1번과 2번 식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이 밑에 식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F는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F라고 하는 거는 원래 출력이 1이 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니까 이렇게 0, 1, 3, 5, 7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0, 1, 3, 5, 7이라고 하는 이 값은 우리가 지금 2번 식이 F낫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부정하게 되면 원래 식으로 돌아오죠. 예, 그런 의미로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F낫 부정 취한 거를 다시 낫을 취하면 F가 되는 거고 따라서 F낫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그마 M246이니까 시그마 M246을 낫을 취한 거하고 똑같다 라는 거고 이것은 다시 안쪽 거를 풀으면 최소항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전체 최소항을 갖다가 낫을 취한 거나 똑같다. 물론 제가 더 전개하진 않겠지만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드모르강 법칙을 갖다 적용을 해보면 이거는 이 항에 대해서 각각 부정을 하고 B나 C 부정을 하고 A, B, C나 이쪽 각각 항들을 제가 지금 부정을 취한 거예요. 부정을 취하고 5로 된 거를 AND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전개를 하게 되면 이 안에 대해서 이 각각 항에 대해서도 드모르강 법칙이 적용이 돼서 A 이중부정 or B or C 이중부정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 이중 부정된 거를 해제해 주면 B, C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최대항, 최상항을 배웠으니까 최대항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최대항에 대한 얘기를 할때또좀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최소항을 이용해서 논리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최소항을 부정을 취하면 0이 1로 바뀌니까 그 1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소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식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봤는데, 여기도 지금까지 한 내용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연습입니다. 예, 반복적으로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하셔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것 같습니다.